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7일입니다. 아, 날씨가 스산한 날씨예요. 햇살이 전혀 없고 어저께는 그래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튼 그러니까 아주 얇은 천 뒤에 있는 햇살 같았다고 하면요. 지금은 전혀 햇살이 없습니다. 두꺼운 구름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라 아, 진짜 좀 싸늘해요. 으슬으슬하고요. 제 몸이 별로 좋지 않아서 더 그런 게 느껴지는 걸까요? 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바깥에 내보내놨던 아이들 중에서 어저께 내보내고 못 찍었던 아이들 한번 찍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요. 제가 이쪽에는 거실 쪽이라 문 열어보고 문 열고 계속 있기도 그렇고 조금 더 따뜻해지면 이제 벌레 걱정도 하죠. 특히나 그 모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좀 얼굴 두껍고 물을 좀 주고도 좀 약간 천천히 물을 달라고 하는 아이들. 뭐, 그 정도 되는 아이들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만 되더라도 괜찮으니까 뭐 2주에 한 번씩 주는 아이들. 그리고 2주보다 더 빨리 물을 찾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봄이 완전하게 조금 더 따뜻해지고 온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그러면 뿌리가 활성화된 아이들은 더 물을 자주 달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제가 보여드리는 아이들의 그 화분의 크기가요. 솔직히 다른 분들이 키우시는 거 보면 소형분 정도 미니분 네 아니면 소형분 정도에 들어가는 아이들인데 저는 제가 얘네들을 중간쯤의 크기잖아요. 어쨌든 크기가 작습니다. 화분 크기가 작다 보면 더 물을 빨리 찾아요. 여기 있는 아이들도 2주에 한 번씩은 이제 주기는 줄 거고요. 요거 말고 뭐 레드베리 뭐벨그 베리 종류들 있잖아요. 동글동글하게 생긴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랑 탑돌이 요런 아이들은 물을 더 자주 먹어요. 한 10일에 한 번씩을 챙겨 주려고 하는데요. 걔네들은 이제 문을 열어 봐도 괜찮은 이제 괜찮죠.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 쪽에다가 놔두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염자도 이쪽에다 두지 않고요. 염자 종류. 홍페페 뭐 이런 아이들도 제가 쉽게 눈에 보여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베란다 쪽이나 이쪽에다 두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얼굴이 뚱뚱한 아이들. 얼굴이 전부 다 거진 통통하죠. 그리고 입장이 얘도 그렇게 입장이 두꺼운 아이는 아닌데요. 입장에 살이 많이 올라서 완전 돌덩이 같아요. 요런 느낌의 아이들을 놔뒀어요. 그리고 약간 비슷한 아이들 뭐 샤르먼, 샴페인 그다음에 또 있죠. 백야. 아, 또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앙코르 뭐 요런 아이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멀로 요런 아이들을 여기다 놔두고 키울 거고요. 지금 여기 제가 입버릇 하는 백도도 이쪽에 나왔습니다. 백도가 오전 햇살에 있던 아이인데요. 여기에서 어떻게 잘 지낼지 조금 살짝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냥 여기다 한번 내놔봤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탄다 그러면 바로 오전 햇살로 가야 되겠죠. 지금 얼굴 정말 이쁜데 진짜 타지 않고 여기에서 잘 버텨줬으면 좋겠습니다. 물 반응을 너무 잘해서 정말 단단해요. 얘가 백도가 있었고 구루미가 있었잖아요. 구루미는 지금 얼굴 상태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물 먹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안젤리나도 여기에서 어저께 내놓을 때만 해도 입장에 물이 많이 못 들어갔었는데요. 화분이 젖은 상태로 여기에 나와서 저는 쌀쌀하지만 물을 정말 잘 먹고 있나 봅니다. 단단한 얼굴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드보라도 이쪽에 나왔어요. 이쪽에 위에 보면 뭐죠? 저희가 이름이 페리도트 있잖아요. 그 페리도트 있는 곳에다가 여기에 드보라도 놓고요. 밑에 쪽에 보면 나중에 바구니가 아직 못 나왔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거기에 보면 샹그릴라. 그리고
지금 옆에 여기 보면 얘도 루비 퍼피도 약간 요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다 내놨고요. 요렇게 비슷한 아이들 한 곳에 두고 제가 물 관리하는데 같이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 물론 같은 비슷한 아이기는 하나 화분 크기에 따라서 물 주는 게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렇게 좀 비슷한 아이들을 두고 제가 물 들어가는 거나 이런 거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쁜 아이 여아이 계속 베란다에서도 얘가 정말 이뻐요 이뻐요 했던 아이가요. 얘가 멀로 샤넬인데요. 와 정말 빈 곳 하나 없는 틈틈이가 없어요. 이 입장이 꽉 차서 단수도 높고요. 겨울 동안 하엽도 많이 지지 않았습니다. 단수가 많아서 하엽이 어느 정도 져도 표시가 잘 나지 않을 만큼의 얼굴이고 너무 이쁩니다. 아, 요런 아이가 멀로 샤넬이에요. 멀로도 순둥한데 샤넬도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얘 아이는 진짜 부모 자체가 다 순둥이라 요 아이도 그렇게 까칠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얘가 진짜 작게 왔거든요. 얼굴을 두 배나 키워줬던 아이인데요. 요 아이가 쉘입니다. 여기 꽃대를 하나 올려주고 있지요. 약간 까만둥이 아이 시즌 이제 블랙 시리즈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 아이가 어떻게 커줄지 정말 잘 커요. 아 지금 현재 구름 사이에 햇살이 조금만 비쳐도 와 따뜻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이쁩니다. 쉘이 자구도 두 개가 있고요. 얼굴이 너무 커져서 지금 여기 보면 한번 들어볼까요? 요렇게 작은 캔통에 심겨져 있는데도 너무 잘 자라죠. 요런 아이들을 보면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이제 큰 분에다가 또 바꿔 심어주면 어떨까 하는데요. 조금만 더 올해 한 해 조금 더 달달 묵혀보려고요. 저희 집에 온 지 1년이 넘어가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 화분에서 조금 더 살아도 되니까 그래도 이렇게 작은 분에서 이렇게 잘 커주는 아이들 보면 아유 기특합니다. 흙이 많다 적다 말하지 않는 아이죠. 다른 아이들 보면 조금 이렇게 까칠한 아이들도 있는데요. 요렇게 순둥이로 자라는 아이들 보면 대단합니다. 와 화분을 한번 들었을 뿐인데요. 손이 너무 시렵습니다. 다육이들 정말 춥겠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여기 요 아이도 얘가 비엘라 미니 비엘라라고 되어 알고 있는데 비엘라? 미니 비엘라인가? 모르겠어요. 작은 아이를 판매하실 때 그냥 미니라는 말을 붙였는지 이름 자체에 미니 비엘라라고 들어가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뚱뚱이로 잘 커주죠. 입장이 뚱뚱하다 못해 완전히 얘가 속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아까 엠보 같은 느낌도 듭니다. 지금 여기 얘가 SP인데요. 정말 뚱뚱이로 아 얘가 샤르먼하고 많이 닮았다라고 샤르먼이 아니고 샬롯하고도 많이 닮았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얘를 물을 너무 안 챙겨줬나봐요. 밑에 입장이 하나가 가고 두 장 세 장 막 집니다. 얼굴이 작아진 상태에서 봄에 다시 시작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아이들 다 잘 크고요. 미금이 저쪽에 베란다 안쪽에 있던 아이인데 베란다 안쪽이란다 안방 베란다 쪽에서 컸던 아이인데요. 너무 얘가 생긴 게 처음에는 프리티랑 비슷하게 크지 않을까 했는데 얼굴이 작은 아이는 아닌가 봅니다. 진짜 뚱뚱이로 자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이쁩니다. 달맞이도 이쪽에 나왔는데요. 원래 달맞이는 얼굴 자체가 큰 아이니까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물 한번 주고 났더니 금세 물 먹고 얼굴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예뻐도 되는 건지. 그리고 여기 루비퍼피 아까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얘가 지금 작은 아이로 하나 데리고 와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샹그릴라랑 그 다음에 페리도트랑 비슷하게 생겨서 드보라랑도 비슷하게 생겨서 어떤 모양으로 더 묵둥이가 될지 궁금한 아이라 이 아이는 입꼬지도 해보고 싶고 커팅을 해서 늘리는 것도 해보고 싶고 여러가지에 꿈을 꾸는 아이? 얘가 루비퍼피입니다. 작게 들고 와서 나중에 한 2, 3년 키워서 크게 되면 진짜 기분 좋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홍몰로가 이쪽에 왔어요. 이쁜 홍몰로입니다. 그리고
홍물놀음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좀 멀리 있어서 이쪽에 왔는데요. 지금 얼굴 입장은 좀 부족합니다. 여름에? 아니, 겨울에 냉해로 입장을 많이 잃어버렸던 아이고요. 몰로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그런지 회복력도 좋습니다. 저는 얘가 많이 안 좋아 보여서 데리고 온지 얼마 안 됐는데, 냉해까지 입어서 얘, 아우, 안될 수도, 자구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깨끗하게 회복을 다 했어요. 올해는 입장을 조금 더 채워주면 더 빵빵하고 이쁜 몰로의 얼굴이 되겠지요. 기대되는 아이입니다. 여기에 마디바도 그냥 나왔어요. 여기에 아이는 요런 거리대를 한두 개, 세 개, 네개 정도를 더 달려고 사다 놨는데요. 거기에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요렇게. 너무 순둥이로 자라니까 매번 자리에서 밀려나는 게 일쑤입니다. 요렇게 이쁘게 자라는 마디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이시 그린이를 이쪽에 데리고 왔어요. 나중에 밑에 정리하면서 얘를 내려놓으려고요. 저 아이시 그린 너무 좋아라 하는데 제가 얘를 큼지막하게 키우는 걸잘 못해봐서요. 진짜 기대되는 아이고. 아이시 그린을 외도로 키우는 건 해봤어도 이렇게 군생처럼 키우는 건 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얼굴이 여기에서 얘네들은 같은 몸이지만 얘네들은 각자예요. 그래도 한번 같이 심어 놔봤습니다. 예쁘게 자리 잡고 진짜 군생처럼 예쁜 색깔을 보여주면서 이제 키워봤으면 좋겠어요. 요 아이 기대하는 아이로 이렇게 이쪽에 잘 보이는 곳에다가 놔두었습니다. 지금 딸은 두 번째 방에 가도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내놓은 상태예요. 오늘 내보내면 한 절반 정도가 위에는 차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실 오늘 이렇게 움직이기가 좀 추운 날씨에 속합니다. 해가 좀 살짝 작업할 때만, 내놓는 작업을 할 때만 조금 해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토요일 날, 영하 2도로 떨어지고 낮 온도가 5도고요. 그 다음날 영하 1도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영상 7도입니다. 요렇게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날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얘네들 물을 잔뜩 먹이고 내보내는 거라 여기에 창틀 위에 보여드리는 곳에 있는 아이들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데요. 여기 있는 아이들도 뭐 크게 걱정하는 건 아니지만 물을 한껏 먹고 바깥에서 생활을 이제 한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싶기도 하지만 들여놓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제가 볼때 영하 뭐 2도로 떨어진다 그러면 2, 3, 3, 4도까지도 그 체감 온도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조금 잘 버텨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냥 계속 내놓는 거를 멈추지 않고 내놓을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 바깥에 있는 아이들은 요만큼 보여드리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물 먹는 아이들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긴 다시 아재 저 바깥으로 내보낸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을 물 내보내놨는데요. 라디칸스가 형편없습니다. 너무 물을 안 줬어요. 이런 아이들은 물을 안 주면 안 되고 챙겨줬어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못했거든요. 데리고 나올 때는 진짜 얘는 가망이 없겠다 했는데요. 와, 진짜 물 주고 몇 시간 만에 금방 입장에 힘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작은 입구 입장을 가진 아이들이 진짜 역시나 뿌리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금 요 아이는 여기에서 이렇게 회복을 할 건데요. 밑에 보면 까무까무하죠. 얘를 심어줄 때 복토를 많이 해주지 못했나 봐요. 그리고 목대가 지금 올라오면서 하엽이 너무 많이 지면 얘가 까뭇까뭇한 색감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조금 뽁뽁이로 불어가면서 정리를 해주고 하얀 복토를 다시금 해줘서 보기에도 좋게끔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작은 목대를 가진 아이들을 하엽 정리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냥 포기하고 위에를 풍성하게 하면 밑에가 보이지 않을 텐데 왠지 모르게 지저분한 느낌은 어쩔 수 없고요. 찝찝한 느낌은 어쩔 수 없네요. 여기 있는 라우이도 물을 한가득 먹었고요. 이렇게 물 반응 잘하는 아이들은 물 먹고 바로바로 나가기가 좋은데, 아이고, 물 반응 못하는 아이들도 있죠. 만져보면 아직도 멀었다 하는 아이들이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희성금인데요. 원래 키우던 희성금이 무너지면서 다 잘라서 꽂아놓고, 그다음부터 얘가 물 관리가 전혀 안 되니까 계속
뽑아서 꽂고 뽑아서 꽂고를 하는 그런 이제 희성금인데, 이 아이도 물에다가 한 4, 5일은 담궈놔야지 정신을 차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베이비 핑거 같은 경우는요, 이쪽 안방이나 뭐 거실 쪽, 안방이 아니라 거실 쪽이나 방들 쪽에는 있지 않고요. 얘는 베란다에 나가서 그 시래기 윈 위쪽에 보면 제가 물을 주지 않으면 전혀 물 먹지 못하는 곳에 있죠. 거기에다가 놔둬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얘가 물 관리가 정말 필요한 아이예요. 베이비 핑거는 제가 키우기에도 얘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는데요. 물을 먹었어요. 지금 물을 먹었잖아요. 다른 아이들은 물을 먹고 뭐 열흘 뒤에 또 먹고 뭐 이런 거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던데. 베이비 핑거만큼은 그 일정한 기간 내에 물 주는 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아이들보다는 물을 조금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적이지 않은 물 관리를 해주면 안될것 같아서 얘는 신경을 쓰려고요. 그래서 시래기 위쪽에 전혀 빗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다가 놔두고 관리하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화이트 그리마도 물에 담궈야 돼요. 지금 부엌 쪽에 물에 담궈서 저면 간수하는 아이들이 자리가 빼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아무래도 베란다에 보면 선반에 있는 아이들을 다 끄집어냈잖아요. 그 끄집어냈고 빈자리 있는 곳에다가 물을 좀 저면 간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얘네들을 거기에서 몸관리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요. 물에다 담궈놔야 할 아이들은. 아무래도 한 달, 두달 동안 물을 안준 상태라 얘네들이 자고 있다고 해야 되겠죠? 화났다 그러면 안 되고, 자고 있는 아이들도 많고, 멈춘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갈라지죠? 처음에는 그러지 않다가, 요즘에는 말을 조금만 하면 이렇게 갈라지네요. 지금 보여드리는 얘가 구름입니다. 아, 구름이 옛날 모습 안 나오죠? 옛날에 백도같이 이렇게 이뻤는데. 너무 제가 관리를 못해줘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또잘큰 아이가 여기 있는데요. 나중에 요것도 정리되면 다시 한번 찍어 보여드릴 테지만, 여기, 터치미가 너무 이쁩니다. 이뻐요. 스피나하고 터치미하고 조금 이름이 헷갈리기도 한데요. 얘가 더 뾰족합니다. 요번 이제 이꼬지 형태처럼 얘는 3배 이상 큰 거거든요. 이꼬지 형태처럼 해서 한몸 군생으로 왔는데요. 요 아이는 만약에 아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이꼬지로 키워도 키우는 재미가 쏠쏠한 아이가 아닌가 싶어요. 요렇게 여기 있는 아이들 요 정도 갖고 왔고요. 오늘은 그렇게 많이 이쁜 아이들보다는 그냥 얘네들은 포기하지 못하고 왜 얼굴 작은 아이들 한 곳에다가 모둠 합식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런 걸 하지 않고 제가 한 곳에 놓고 키워보겠다는 애들 위주로 거진 데리고 왔고요. 뭐 그거 아니더라도 합식하는 아이들이라도 물을 먹여놔야지 뽑아서 합식을 하는 거니까 좀 뒤로 밀려서 그렇지 이렇게 물은 다 주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아이가 뮤엘넬인데요. 너무 이쁘죠? 뮤엘넬이는 미인 종류입니다. 요렇게 얼굴을 잘 유지하고 있어요. 중간층에 매달려가지고, 우박 같은 눈, 이제 살짝 뭉친 눈을 맞아가지고 얼굴에 상처가 많지만, 그럭저럭 얼굴 수영이나 뭐 밑에 자구나 잘 유지하면서 오두로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나 올해는 또 이쪽 편에서 자구를 달아줄 수도 있잖아요. 너무나 수영이 이쁘고 목대를 위로 쭉 올려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지막하게 있는 요아이의 매력이 정말 좋습니다. 요렇게 물못 먹어가지고 물 달라 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안에 가보면 또다시 물 달라고 하는 아이들이 많을 텐데요. 여기 한아름도 물을 좀잘 먹었네요. 요렇게 물을 잘 먹은 아이들을 이제 다시 영상을 끊고 나면 다시금 밖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라오이하고 여기 트롬소가 여기 있는데요. 분가루 많지요. 요 아이들은 저기 시래기 위쪽에 있었나? 아마 저쪽에 안방 베란다 쪽에 나가 있었는데요. 정말 몸에 뭐 잘해 주었습니다. 여기 라오이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요아이네를 지금 고민이에요. 거실 쪽 이쪽을 뜨거운 낮 온도에 얘네들을 보게끔 할 건지 아니면 다시 그 오전 햇살로 내보낼 건지 조금 생각에 잠깁니다. 얘네들 얼굴이 너무 작아서 그리고 제가 잘못 키우는 아이라서 다시 그 오전 햇살 있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잘 크니까요. 거기다 두고 얼굴을 조금 더 키워볼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다육이 몸 상태에 따라서 햇살이 오후 햇살이나 오전 햇살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오후 햇살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육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얘기해 보고요. 제가 말이 왔다 갔다 하죠. 약을 먹으니까 해롱해롱합니다. 앉으면 병든 닭처럼 계속 졸아요. 오늘 이러다 보니 말도 횡설수설하는 이런 걸로, 이런 상태로 영상을 찍어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다육이 생활을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시 만나기로 해요. 감사합니다. 인사도 이상하지요?